안녕하세요. 태풍 소식입니다. 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에서는 현재 필리핀 마닐라 남남동쪽 약 110해리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열대요란 태풍의 씨앗 91W를 추적 감시 중에 있으며, 아직 태풍으로의 발달 가능성은 낮은 단계인 노란 서클입니다. 현재까지 슈퍼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3호 태풍 개미로 발달될 것이 예측이 되는 이 91W 열대요란의 태풍 발달 이후의 예상 진로에 대해서 미국 해양대기청과 유럽중기예보센터의 예상 진로를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폭우 피해가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홍수와 산사태 그리고 싱크홀과 포트홀까지 발생하면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3호 태풍 개미가 중국을 강타할 수 있다는 슈퍼컴퓨터들의 예측들이 계속 나오면서 중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3호 태풍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GFS에서의 예측을 살펴보면 7월 22일 월요일 오후에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달한 3호 태풍 개미는 대만 라뉘섬과 필리핀 바탄제도 사이에 바시해협을 통과하며 대만에도 큰 피해를 주며 7월 25일 오전에 중국 복건성 장저우시에 상륙할 것으로 시뮬레이션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7월 26일 금요일 오전에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역에서 또 다른 태풍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태풍은 그대로 북상하여 7월 27일 일본 큐슈 지역을 관통하고 있는데, 7월 27일 토요일 저녁에 일본 큐슈 지역을 관통한 후에 다음 날인 7월 28일 일요일 새벽에는 한국을 관통하여 북상하는 것으로 미국 해양대기청 GFS는 모의하고 있기에 반드시 24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 소식입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는 7월 23일 화요일 저녁에 일본 오키나와 본섬 근해에서 3호 태풍 개미가 발생하는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후 3호 태풍 개미는 방향을 중국 중부 지역인 상하이로 진로를 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큐슈와 한국 남해안 일대에 3호 태풍 개미의 위험 반원, 즉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면서 큰 폭우가 일본 큐슈와 한국 남해안에 내릴 것으로 보여지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